뭘 하나 해도 다 법도대로 해야지 뭐 근본 없는 무슨 그 쌍놈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. 그게 어떻게 한 번에 가서 못 가면 모를 때는 느낌이 다른데. 무슨 말이에요 이게? 아 제가 이게 한복에 배달이 왔는데 이게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게 좀 노인네 색깔을 입게 되는데 이게 지금 한 세네 번 되는 것 같아. 거의 비슷해. 이 새로운 한복이에요? 네, 예쁘지 않아요? 요 무늬 자세히 보면 옷감의 무늬가 그때그때마다 유행이 있어서 다르지. 여기 무늬가 살짝살짝 보이잖아요. 근데 이게 이제 유행인데 결로 하다 보면 맨날 노인네 색깔이야. 나는 저는 너무 예쁜데요 이 색깔. 너도 이제 늙은 거야 씨. 봐봐봐. 이것도 뭐 이중 색깔 해가지고 안에 이게 비치게 이제 한 거지. 그냥 이 색만 하면 이런 식으로 진해지니까. 디테일 좀 소개해 주세요. 이게 신상이라 그래갖고 이게 나왔는데 감이 굉장히 괜찮아요. 그래가지고 눈물구름이랑 세트로 이번에 내림꽃 할 때 우리 애기 위에서 이제 탁 정갈하게 예쁘게 이렇게 2년 그날 며칠 전에 갔을 때 마침 오고 막내 우리 윤성 청주 신딸. 근데 이거 봐. 눈물구름 너무 잘 나왔어요. 이 색깔 이거랑 요 빨간 치마에도 화나지 않아? 네. 화사하게. 화사하네요. 애기들은 환하게 입어야 아주 그냥 예쁘지. 직접 이게 다 고르신 거예요? 색깔이랑? 그럼요. 다 내가 다 골라서 요에도 같은 옷감 신상이라 자세히 요 무늬가 싹 있어요. 보여. 똑같은 무늬인데 이렇게 보이지. 화면에 보이나? 네, 잘 나오고 있어요. 이렇게 입으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난 이렇게 여기 남대 보였어. 나 엊그저께 굿하고 엊그저께 굿하신 참. 그래 빨개갖고 딱정이 앉았네. 남들 보면 공갈 협박, 자해 협박단 같아. 이 무당이 되게 사실 알고 보면 겉만 화려하지 평생 살면서 남을 빌어주고 남의 고통을 같이 이렇게 하소연을 들어주면서 이 그걸 요즘 무슨 말 하냐 심리노동이라고 그랬냐 감정노동! 감정노동이란 게 보통 정신적인 이 고통이 아니거든. 이게 얘가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이니까 그거를 견뎌내고 이겨내서 노만신이 되는 그 과정이 어떻게 꽃길만 가겠어요. 가다 보면 막 죽고 싶고 나도 그러는데 뭐 다 배신감 느끼고 뭐 안 했는데도 했다고 욕쳐 먹고 잘해도 욕쳐 먹고 아주 나는 그거에 노이로즈가 있는데 우리 자손들은 그런 거 안 겪었고 그냥 무난하게 둥글둥글 잘 가라 그래갖고 그냥 이건 장군님들 의미하고 대감님 의미하는 파란 계통에 이 빨간 게 산신이고 이것도 장군님도 돼요. 그냥 오반기 색깔의 빨간 거 백세 해서 1월 받을 때 이렇게 눈같이 하얗게 깨끗하게 맑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법대로 그럼 뭘 하나 해도 다 법도대로 해야지 뭐 근본 없는 무슨 그 쌍놈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. 다 신엄마가 그냥 이렇게 신경을 써서 예쁘게 잘 커라 성장해라 그래서 맞췄는데 우리 또 신딸이 이거 옷감 광장시장에 가서 고르는데 그냥 왜 이렇게 난 짠한지 몰라. 그냥 아유 저 어린 게 또 이제 인간들 세상에서 얼마나 치이고 살까. 네, 그러면은 또 내 성격이 누구야 씨. 운명을 비켜라 내가 한다 빠샤 또. 네. 우리 뭐 죽음이지 씨. 누가 우리 자식들을 괴롭혀. 이렇게 해갖고 싹 넣어서 내일 모레 이제 굿하러 올라갈 때 이제 새 거 싹 입히면 인물이 좋아서
한복 자태가 잘 나와, 막내도. 우리 애들이 다 인물이 괜찮아요. 신고 탈 때 데뷔하는 이제 의상이지. 이런 거 다. 나는 이상하게 옛날에 저는 내림구 타거나 이럴 때 이런 거를 못 받아봤어요. 그러니까 그게 좀 남더라, 가슴에. 그래서 이 다음에 난 자손 받으면 때때 옷 입혀주고, 예, 뭐 이렇게 비녀 뭐 이런 거 예쁜 거 좀 이렇게 사서 입혀야지, 이런 생각이 있어서. 저는 한 번도 비녀나 뭐 이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. 그게 이제 우리 자손들한테는 꼭 내가 사줘, 선물로. 그래야 나, 그렇지 않냐. 나중에 이제 또 10년 20년 세월 지나서 이게 이제 몇만 원짜리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가 나 내릴 때 선물했어, 뭐 이런 추억이 있잖아. 나 죽고 나도 나 기억해주고 엄마가 이런 거 해줬어요, 막 이런 게 나는 좋은데. 나는 그런 기억이 추억이 없어서 우리 애들한테는 그 추억을 주고 싶은 거지. 내가 못해본 거를 니들은 해봐라, 이거지. 아니, 나 내 거 괜찮지?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. 아니, 근데 비슷한 색깔이 몇 개나 되니까 다 색깔이 거기서 거기야, 결론은. 네,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만 입어. 어쨌든 나중에 우리 애기 잘 불리고 이름 나고 또 이제 열심히 유튜브 찍어서 또 애기 내가 얼굴 보여줘야지.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고 우리 신 패밀리 또 열심히 사랑하는 거 브이로그로 찍을게요. 아, 또 그리고 저 원래 평소에는 이렇게 맨 얼굴이니까 이해하세요. 이게 민원 들어와, 이게. 제발 화장하세요. 그 옛날 얼굴 어디 갔어요. 이런 신은 안 돼요.